원래 맏며느리는 좀 푸근하고 좀 털털하고 좀 쿨해야 되고 술도 좀 딱 할 수도 있고 민박집을 물려받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랑도 한 잔 딱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성격이. 나도 솔직히 네. 등치로는 나는 갈등했어. 나비가 이를 할까 우리 딸을 할까. 불원이는 너무 어떻게? 너무 막말하니까. 진짜 네. 남자친구가 있잖아 따로. 야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틀려. 남자친구가 있어? 있어. 아니, 진짜 남자친구랑 남편은 다르대. 틀려. 아니 근데 나는 뭐 따로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브론이랑 아비가 좀 너무 지금 마음이 상처. 근데 아비 장난. 우리 아들에 대해 생각한 게 있어? 없어요. 어? 없다게 뭐 이게 질투짓이야.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.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진지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자. 우리 부모에 대해서. 아까 보니까요. 웃기려고 하지 마 진짜. 다리가 조금 불순한데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성격도 털털하고 진짜다. 남자답고 그 다리 다 봤어. 생긴 것도 괜찮고 만나를 잘 있어.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엄마 난 반대. 난 따로 언니야.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네. 정말 너무 기뻐요. 나는 며느리감도 이렇게 보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도 소개해줬고 여러분은 어땠는지 우리 따로부터 오늘. 아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밥 맛이 좋네요. 아 너무도 좋았고.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랑 살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네. 속상한 얘기도 그냥 다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. 왜요?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 꽂혀가지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네. 얘기해. 여보라고 시간... 하기는 좀 간질간질하고. 아 남편이니까 이런 거 남편 아시죠? 자기야 원래 원래 집에서 하는 옷이. 시작. 하이 베이비. 솔직히 좋은 얘기 하기는 좀 이렇게 재미없고 그리고 섭섭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행복하고 사랑해.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뭐 PD님들 너무 난리가 났어요. 그렇지. 네, 어머님도 너 선택하고 선택하셨는데 no. 진짜 오빠의 마음은 안 됩니다. 아비가 이런 오직 그것만 관심 있어. 자 그러면 붐의 마음은 이 프로를 끝에서 붐이 다 끝나고 혼자 카메라에 조용히 가서 마음을 표현할 테니까 방송 보세요. 오늘 방송 보세요. 여기서 하는 건 진심이 안 담겨 있어. 오늘 미수다!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또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청춘이여 영원하라! 청춘! 제 속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속마음은 바로 네가 있는 곳이 heaven. 멈춰버린 우린 둘의 시계 그 이상을 원해 우리 둘만의 미래. 사랑이란 강제 집착으로 바꾼 너는 나 그런 나의 곁에 곁에 하나뿐인 오직 너를 위해 모두 다 줄게 마음이 열든